안녕하세요, 핑크래프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부터 하까지 쓰는 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칸의 글자 하나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정렬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시작할게요. 가부터 이쪽에다 써야겠다. 가. 초점이 맞나요? 안 맞는 것 같아, 초점이. 가,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다, 그리고 라. 마, 바, 초점이 또 나갔네요. 아, 왜 이러네. 4. 아. 자. 차, 다음에 카. 타. 다음에 파, 마지막 하.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가부터 나, 다, 라, 마, 파,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만년필? 아니, 사용한 펜은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고요. 자, 여기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다른 피그먼트 라이너에 비해서 얘가 글씨 쓰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